고려와 거란의 2차 침공 993년, 거란은 고려를 침공했다. 소순령을 사령관으로 삼은 거란군은 고려의 군대를 격파하고 개경까지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고려는 곧 반격에 나서 거란군을 격퇴하고 개경을 수복했다. 이후 고려는 거란의 재침공에 대비하여 다양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중 하나는 거란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다. 고려는 화공을 통해 거란의 지형과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란의 침공에 대비했다. 또 다른 전략은 거짓 정보를 이용한 선전이었다. 고려는 거짓 지도를 거란에 보내 거란의 침공을 유도했다.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거란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고려는 거란의 재침공에 대비했다. 그러나 거란은 1010년 고려의 현종이 왕위에 오른 것을 빌미로 다시 침공을 감행했다. 거란의 사령관은 야율융서였다. 야율융서는 거란의 황제로서 고려를 직접 정벌하고자 했다. 그는 병력 40만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다. 거란군은 고려군을 압도적으로 격파하고 개경까지 함락시켰다. 그러나 고려는 다시 반격에 나섰다. 고려군은 삼수체 전투에서 거란군을 대파했다. 삼수체 전투의 패배로 거란군은 위기에 처했다. 거란군은 고려의 예비군과의 전투에서 연패를 거듭했고 강조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연우는 강조를 따르지 않고 거란에 대한 자유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강조는 분노하며 이연운을 처벌했다. 거란의 황제는 강조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했다. 더 나아가 이연운에게 신하가 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연운은 자유를 선택하고 강조의 분노에 맞서다 결국 쓰러졌다. 이연운의 죽음을 통해 야율융서는 고려에 대한 존경과 걱정을 품게 되었다. 그는 고려의 강인한 정신력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가 거란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율융서는 고려와의 전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병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의 재침공에 대비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했다. 또한 고려는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거란의 침공에 대비했다. 1018년 거란은 고려를 다시 침공했다. 그러나 고려군은 거란군을 격파하고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귀주대첩은 고려의 전복 야욕을 저지한 중요한 승리였다. 이 승리로 고려는 거란에 대한 독립을 지켜냈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려의 전략적 우위 고려는 거란의 침공에 대비하여 다양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중 하나는 거란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다. 고려는 화공을 통해 거란의 지형과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란의 침공에 대비했다. 또 다른 전략은 거짓 정보를 이용한 선전이었다. 고려는 거짓 지도를 거란에 보내 거란의 침공을 유도했다.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거란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전략은 고려가 거란의 침공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려는 거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란의 침공에 대비함으로써 거란군을 압도할 수 있었다. 이연운의 죽음 이연운은 강조를 따르지 않고 거란에 대한 자유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강조는 분노하며 이연운을 처벌했다. 이연운의 죽음은 고려와 거란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고려는 이연운의 죽음을